이거 15형이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했거든요. 저렇게 머리 들면은 내 생각에 싸워와 비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오케이, 됐다. 따라갈 것 같다, 이거. 속도가 너무 빠져가지고, 따라갈 것 같아. 그렇지. 우리 둘다 느리잖아. 네. 둘다 완전 느리기 때문에 사와비가 힘을 낼수 있는 거죠. 쪽하면 연료 좀 드는 거. 257 7 우리가 이기고 있다. 수세번 따라갈 수 있을라나? 한번 가봅시다. 한 총속으로 날아질 건데, 따라. 우리가 가까워서 따라간 것 같아요. 못 따라갈 뻔했는데. 다음에 제 목표는 쟤인가? 따라갈래? 속도가 안 나오는데. 따라갈 속도가 안 나. 그거는 확실히 에너지 유지력은 얘가 훨씬 좋은데요. 또 잘 안 빠지네. 이렇게 돌면 속도 확 빠지잖아요. 저 예를 들어서 스카이호크나 막 이런 형님들. 얘는 그런 건 없네. 속도 유지는 잘 돼. 8.7 치고는 이건 뭐 나름 준수한데요. 다 보니까 8.7 치고는 속도 진짜 잘 안 빠진다. 속도 유지 좋다. 야, G91이 좀 세이버 느낌 나네. 세이버. 꼴박이네. 미사일 맞아. 선양 스위프트. 야, 총기사님 쪽으로 세대가 내리지 꽂고 있습니다. 세대가 내리 꽂고 있어. 야, 너무 많다 여기. 나 못 들어가지. 좀 선에 한두 바퀴 더 해서 속도가 좀 떨어지면 그때 들어야 돼. 꼬리 물고 물면서 지금 애들 속도 다 빠지고 있죠. 선양. 선양인데, 선양. 오, 이거 왔다. 오키도. 쟤는 그냥 일부러 어그로 끊는 것 같고. 그럼 아군이 하겠지. 미그 19가 고성능 기체긴 한데, 여기, 다른 고성능 기체들 많다. 이제, 저도 이제 속도가 싹 빠졌거든요. 속도가 빠졌기 때문에, 오히려, 그래서, 아이씨, 꼴박이.
행진 손상. 불렀네 내가. 내가 불렀네. 야, 그걸 그러지 말지. 내가 다 만들어놨다. 아래 있다가 아군한테 잡게 하려고 했다고요? 전 난 아군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플레이는 안 합니다. 그냥 아군도 하고 적군들하고 드자빗질 하고 나서 속도가 떨어지면 그냥 내가 들어가서 뚜껑 패는 게 속편해. 이쪽에 두 마리 있었거든요. 아군 대공 있는 데까지. 700km. 속도 나쁘진 않은데 좋은 것도 아니고. 중간하긴 한데. 고도를 조금만 먹고 싶다. 이게 고고도라. 이게 기본적으로 여기가 고도가 높은 지역이라. 아, 이게 해동각인데. 큰일 났다. 1915형이 제가 보기에는 좀 오버했거든요. 저렇게 머리 들면은 내 생각에 싸워와 비로 죽일 수 있을 것 같아요. 이 정도면. 오케이, 됐다. 이게 따라갈 것 같다, 이거. 속도가 너무 빠져가지고, 따라갈 것 같다. 우리 둘 다 느리잖아. 네. 둘 다 완전 느리기 때문에 싸워와 비가 힘을 낼 수 있는 거죠. 어, 이거 괜찮은데요. 상당히 좋은데. G91 요건. 기총이 50인 것 빼고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. 어, 큰 것 같아. 어, 대공 있는 젠데. 괜찮나는 거. 하나, 둘, 셋, 네 대 남았지. 오, 대단해. 어, 왔다. 밑으로 내려와 좀. 따라가기 좋은 각이다. 이게 태양 때문에 따라가려나 보다. 태양입니다. 계속 압박을 가해라. 아, 뭐야, 이거, 사브. 탄 다 썼는데. 뭐야, 이놈, 이거. 재장전이야. 탄 없다. 아주 오늘, 아군이 오면은, 한번, 만들어 봅시다. 총알 좀 놔두고 그래. 한 발도 안 남겼네. 대장전. 나 탄 없대. 니들 알아서 해라.
이것도 못 잡으면 진짜 힘들어요. 어, 끝났네. 내가 속도는 잘 나는데 고속일 때 900km 이상일 때 선회를 좀 최대로 하면 날개가 그냥 똑 부러지더라. 그게 문제. 자, 밀라노리로 지금 이 형이 가시거든. 나까지 그렇겠네. 한 명 가면 되겠어. 저는 빠지고. 아, 누굴로. 스카이호크이네, 스카이호크야. 인물이다. 1.5km. 어, 쫓아갈 것 같기도 하고. 어, 쫓아가네? 1.5km나 뭐 쫓아갈 줄 알았던데. 잘 쏘면 맞출 수 있을 것 같은데. 급선회 안 할게요. 급선회하면 날개 나가. 이게 10G인가 딱 넘어가니까 날개 바로 부러지네. 아, 방금 침도 못 바른 거는 좀 아쉽다. 어, 자네가 아주 가까워지고 있는데? 어찌된 일인가? 어찌하여, 어찌하여. 지랑 많이 안 걸리면 조심합시다. 내가 그래 잘 버티지 못해. 속도가 떨어졌으니까 이제는 오히려 괜찮아요. 느리니까 맞을 것 같아. 느리니까 맞. 느리면은 사와비도 잘 쫓아갑니다. 한 600km 때 이 정도 있는 애들은 그냥 가서 막 알짜로 시작을. 내가 기총도 능력하고 내정이라서 계속 능력하거든. 미사일도 4발이고 연료 20분 넣어놓으면 그냥 자기가 할 플레이를 충분히 다 하는 것 같아요. 8.7로서 해야 될, 할 수 있는 플레이 있잖아. 그때 한 타이밍만 조심해. 야, 아군형 내리 찍으면서 내 동시에 다 잡아. 이거 잡자. 이거 잡고 마무리하자. 자, 조형 잡고 2판 승리를 가져갑시다. 이제 조금 요령이 생겼다. 이 기체도 어떤 기체든 이제 기체 처음 타면 뭐 잘, 그 처음부터 잘 타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. 처음 탈 때는 어리버리하고 하다가 이제 이 손이 익어야 돼. 그러면 어느 순간 되면 갑자기 확 잘 터져. 손이 있는 순간이 있거든. 그때부터 이제 되는 거죠. 어, 이거 뭐야? 스카이.
하나 해주면 될 것 같다. 어. 아주 좋아요. 가자. 아, 돌아간다. 고속 구동이 좀 심하. 잡을 수 있겠는데. 따라갈 것 같기도 하고. 아, 선에도 속도 안 빠지는 거는 진짜 기가 막히는데. 101%는 뭐지? 스로틀이. 스로틀이 1% 더 있어. 지미터 F인가 머리 위에 내리찍습니다. 진민이님 머리 위에. 지미터 F 있어요. 조심하세요. 야, 미그 15 머리 들었죠. 미그 15가 원래 상승해도 에너지 잘 안 빠지긴 하는데. 아무리 그래도 10m 노래다. 가까워지는 거 10m 노래. 아, 10m 죽었다. 10m F 끝. 야, 이거 에너지 딱 빠진 게 딱 쏘면, 사와비 쏘, 딱 쏘면 딱 죽이기 좋은 각인가. 어, 뭐야? 어, 날개 부러진 거야? 어, 아, 이 날개가 튼튼한 게 아니네. 어우. 세상에 공짜 어딨노? 대가를 치러야지. 아, 아! 두 번째 날개. 아, 근데 내가 얘를 타기에는 너무 고속으로 나나 보다. 아, 너무 고속으로 나나 보다. 캬! 창녀, 랜딩 기어 내리고 창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.